2021 K3 리그 26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계속해서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팀이지만 의외로 강팀이 상대로 강합니다. 네. 자, 양팀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오세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호 골키퍼가 오늘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휘슬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네. 자, 연결이 됐습니다. 날렸어요! 높게 뜹니다. 심광호. 자, 정말 절호의 찬스 뒤에는 찬스가 온다는 축구관의 격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넣었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터치가 살짝 뒤로 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찬스. 네.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디오 호네미나 반대편. 좋아요. 이 공이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킥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아, 이태준 선수가 조금만 더 잘 갖다 댔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남는 장면인데, 앞서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강릉이 연속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준 선수가 연속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헤더 연결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강릉이 이 김해를 상대로 라인에 올릴까?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강하게 맞붙어. 쪽에는 루안이 있습니다. 어, 대체 있게 루안입니다. 다시 한번 내주는데요. 아크 샷!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루안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그림 같은 골이네요. 네. 지금 넣는 과정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천석 선수가 살짝 내주면서 루안이 곧바로 중거리슛 같이 가져가면서 루안 쪽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빠졌어요. 속도를 줬습니다. 들어! 주한성입니다. 김해가 분위기를 완전히 탔네요. 네. 지금 주한성 선수가 개인 기량을 통한 돌파가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이 강릉 선수들이 완전히 주한성을 놓쳤고 주한성한테 이건 쉽죠. 그렇습니다. 본인을 모여 있습니다. 짧게 줬고요. 자, 김창대 그대로 먼 거리에서 안쪽으로. 자,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민준. 김해시청 잘하네요. 네. 지금도 이 세트피스를 완전히 준비해온 패턴이었고 주한성이 짧게 줬고요. 앞서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창대가 이게 슈팅이 아니라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민준 선수 보고 딱 김민준 선수 머리에 떨어지게 올려줬고 김민준 선수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루안의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집니다. 지금은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자, 이번에는 김해 공격 멀리서. 자, 영리. 자, 박선주 내주면서 자, 감아줍니다. 또 한 번 높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태준 선수가 잘 갖다 대긴 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 헤더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골대 쪽으로 돌려는 봤는데 이게 뜨고만 해요. 자, 김민혁 선수가 패스 공간이 비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배천석입니다. 배천석 열어줬고요. 공간이 비었습니다. 태클 피해내고 슛! 골! 천석군이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지금 김해가 딱 골 넣는 흐름이었고 네. 주한성 선수가 중앙에서 너무 쉽게 볼을 잡았고요. 이 배천석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에 있다가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천 계속 킥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지민 날카롭게 뒤쪽으로 갑니다. 흘렀습니다. 자, 이거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준비합니다. 이재호. 이제 슛 들어갑니다. 드디어 만의 골을 터뜨립니다. 침착하네요. 네. 이재호 선수가 골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오른쪽으로 그냥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돌아뛰는 움직임. 돌아뛰는 선수 잘 봤습니다. 주한성입니다. 주한성 안쪽으로. 또 한 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오프사이드 아니거든요. 네. 아, 이거는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없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아, 루안 선수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해트트릭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워하죠. 자, 다리 사이로 빼냈어요. 이러면
이러면 이쪽으로 올라갔고 이태준 왼쪽에 자, 뛰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자, 늦은 시간 하지만 만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전성수 선수 교체로 들어와서 네. 두 번째 만회골을 넣어줬는데 야 이거 김해 입장에선 좀 쓴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넘어왔던 공 이태준이 침착하게 밀어주고 전성수의 마무리. 그리고 정말 잘했고 준비를 잘해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은